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의 기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맨날 여기에 사용되었던 건반을 치우고 오늘은 새 건반을 올려놨는데요. 이게 이제 MODO의 키스테이션 88 마크 3 모델입니다. 네. 은총 씨는 지금 뭐 쓰고 계세요? 마스터 키보드? 컨트롤러?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왜요? 왜? 노드리드 2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노드를 갖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네. 건반을 잘 못 치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 코드만 쳐놓고 이제 마우스로 찍고 스케치만 해놓고 어차피 네. 이제 연주자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패턴 음악들 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사실 딱히 마스터 건반이 큰 게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원래 저기 뭐야 6일건을 쓰다가 네, 네, 네. 그 노드리드 2 그 아날로그 소스를 쓰고 싶어가지고 구입해서 이제 연결을 했는데 생각보다 딱히 이렇게 큰 게 필요 없어 계속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는 그 아날로그 소스를 받기 네네. 위해서 이제 라인도 다 연결해 놓고 익스터널 미디 써서 제가 찍어 놓으면 그대로 걔가 다시 읽고 이제 연주를 하게끔 네네네. 그렇게 해놨는데 계속 그러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 나중에는 라인도 뺐어. 그래서 그냥 그냥 컨트롤러야. 어차 컨트롤 100몇만 원짜리 와, 중고 노드를 컨트롤러 중고로 지금 아마 100만 원 초반대나 아. 그 제 것도 상태가 엄청 깨끗하거든요. 아깝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팔고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그 연주자들한테 정말 좋은 악기고 라이브 때 쓰면은 정말 좋은 명기가 나를 만나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냥 마스터 건반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찍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 지금 몇 건이에요 그게? 그게 4구건인가? 그 정도 될 거야. 6일 아니고 그거보다 더 하나 더 작으면 4구겠지. 그렇군요. 노드2를 쓰고 있어요. 되게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요거 키스테이션 88을 그 하나 구매할까 해서 하다가 일단 저희 팀 쓰려고 하나 최근에 샀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제 옆방에 작업실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그 피아노 연습하기에도 좋고 네,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피아노 자주 안 친다고 하셨지만 이왕 뭐 피아노를 연습할 생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좀 넓은 게 있어야지 양심 연습하고 맞습니다.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해머들여놓는 것까지는 뭐 조금 오버다 싶으면은 이게 되게 가볍고 좋아요. 가볍고 일단 건반수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양손 연습하는데 편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세미웨이티드 소프트 터치예요. 소프트 터치인데 밑에가 이제 이렇게 뚫려있는 게 아니고 차있는 소프트 터치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요 연습하거나 찍거나 할 때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효율성을 좀 높일 그렇습니다. 수 있는 그 팔고 이거 사면은 한 적어도 한 70만 원치 술 먹을 수 있잖아. 술이야? 한번 술 먹어야지 뭐. 그놈의 술. 그거 먹겠네. 뭐 술도 술이지만 차라리 그거는 조금 세이브했다가 보태서 4.14를 사는 데 쓰는 걸로. 아 4.14 맞아요. 요새 사실 4.14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그죠, 때문에 저희가 그때 최저가 봤는데 100만원 1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초반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예. 신제품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맞아요. 가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옛날에 이제 140대 샀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진짜로 신품 사는데 그거 팔고 바로 사면은 넘어갈 수 있죠. 사실 뭐 그 영역에서는 4.14 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영역에서는 어차피 그 비슷한 영역에서 4.14보다 좋으려면은 값이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이제 200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4.14 그 포지션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뭐 노이만이랑은 다른 노이만이 훨씬 또 비싸겠지만 4.14가 싸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해상도 그 색깔 컬러감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4.14가 최고죠. 그러니까 이제 노드를 빨리 팔고 4.14랑 88MK3로 그러네요. 두 개로 네. 이제 가져가세요. 네. 이게 훨씬 효율적이겠구만. 그러니까 오늘 이거 인트로 좋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사야 됩니다. 아 여러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사면 딱 좋은 건반 88 건반 USB 미디 키보드 컨트롤러 MODO 키스테이션 88MK3입니다. 자 29만 원 얼마나 쌉니까? 그리고 네, 88인데 진짜 가격 저렴하죠. 그리고 일단 주목하셔야 될 점이 그 요 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이거의 키스테이션의 장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폭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조금 책상을 잘 짜셔서 밑에 이제 서랍형으로 돼 있으시면 뭐 상관없는데 돼 있으시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세팅이 말도 안 되지만 이 테이블 위에 올렸을 때 책상 위에 올렸을 때도 차지하는 공간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좀 올려놓고 쓰실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진짜 책상 위에다 그냥 턱 올려놓고 쓰시기도 무리가 없고요. 네네네. 저는 지금 밑에다가 메인 건반으로는 저는 컴플리트 컨트롤 쓰고 있어요. 그 컨탁이랑 연동돼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그게 이제 88 해머터치인데 그건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근데 그걸 쓰려면 꺼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그렇죠. 근데 위에다가 이제 이거 안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거 꺼내기 귀찮을 때 위에서 그냥 똥땅똥땅 몇 개 찍을 때 쓰는 게 저 이거 써요. M-Audio. 키스테이션 88 말고 저는 거기서 가장 작은 친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얘죠. 그죠. 키스테이션 미니 32 MK3. 얘는 건반 자체가 작아요. 약간 멜로디언 건반처럼 돼 있어가지고 저거는 무게도 한 500g 이 정도라 여행 갈 때 캐리어에 그냥 요거대로 싹 놓고 가면 진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이 키스테이션 시리즈들이 되게 그 사용자를 위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형님도 지금 저 조그만한 걸로 얼마나 많은 진짜 많은 작업을 했었죠. 찍셀 하고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건 저의 만족이라기보다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위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네. 여행 가서도 계속 일을 하죠. 일을 하여라. 네. 계속 일을 하고 이거 진짜 이거 들고 해외여행 갔다가 해외여행 절반을 일만 한 적도 있어요.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들고 가는 상황이 제일 좋죠. 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 키스테이션 88MK3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내가 생각해도 노드로 찍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각성했다. 아깝다. 이 빨리 팔고 이거랑 414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책상에서의 활용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저 이 사 이 지금 사진에서도 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건반이 차지하는 폭이랑 모니터 스피커 그리고 저 컴퓨터가 있는 위치 잘 보시면 이 정도로 딱 사이즈가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높이도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우리 그 저거 88 우리 쓰는 거 올려놓으면 이만큼 올라오잖아. 네, 좀 많이 높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보시고 버즈 비해서 보겠습니다. 네. 29만원이고요. 자, 88키 세미 웨이티드 USB 미디 컨트롤러. 이 밑바닥이 이제 여기가 바닥에 뚫려있는 완전 소프트 터치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무겁게 눌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탄력이 있는 핑 하고 올라오는 이 건반입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옥타브 트랜스포즈 버튼 기본으로 놓여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피치밴드, 모듈레이션 휠, 볼륨 슬라이더, 그리고 방향키, 그렇습니다. 트랜스포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저 어드밴스드 모드에다가는 미리 이제 뭐 DAW나 뭐 플러그인들을 매핑을 시켜 놓으시면은 저 위에 있는 버튼들 연동시켜가지고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평상시에 그 연동 안 해놓고 그냥 쓰면은 그냥 이 위쪽에 있는 건반 뭐 하나씩 키가 그냥 자동으로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고 피치밴드 모듈레이션이랑 옥타브 위주로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버튼이 엄청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네. 활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연동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매핑해 놓으시면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디렉셔널 버튼 뭐 요거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정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해당 버튼과 키패드를 활용하여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드밴스드 버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온오프 스위치,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 서스테인 페달 인풋, 미디 아웃, USB 포트, 그리고 요 그 바로 버스 파워로 구동이 됩니다. 네네. 여기 나와 있죠. 본 제품은 버스 파워로 작동되는 기기입니다. 하지만 네. 별도의 전원이 필요할 경우 요거 별도 구매하시면은 사용할 수 있다. 네, 저희는 지금 버스 파워로 연결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뭐 DC 파워가 필요할 일이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설명들 나와 있고요. 이거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자 보면은 무게가 13.75파운드가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파운드 계산. 자, 요거 변환해 보니까 6.2kg 나오네요. 6.2kg. 가볍습니다. 가볍네요. 네, 아까 뭐 현피님이 저기서 그냥 척척척 들고 오시더라고요. 되게 가볍게. 네. 근데 우리 저거 나머지 건반들은 사실 막 20kg 나가고 막 이런 애들을 혼자 들고 다니기 힘들죠. 둘이 날라야 되죠. 그런 것도 이 가볍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쓰고 있는 88과 이 소프트 터치를 좀 비교해서 타겟팅을 좀 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은 무조건 88 해머가 좋아요.
피아노를 뭐 자주 쓰시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연습하실 생각이 있다면 88M을 추천드리는데, 이 소프트 건반이 좋은 점은 이제 올간이나 뭐 그런 EP 같은 걸 찍을 때 되게 좀 그런 라이트한 이런 리드미컬한 맞아요. 플레이 같은 거할때 클라비넷을 찍는다거나 이런 거할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88 해머건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이제 기타리스트 기반의 이제 작곡을 하는 사람이면은 사실 해머 터치가 굳이 딱히 뭐, 필요가 네,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뭐 연주자 불러가지고 좀 찍어야 된다고 하면은 약간 좀 아쉬울 수는 그쵸. 있겠으나, 그거는 뭐 연주자한테 네가 쳐서 보내줘. 거기서 쳐서 보내줘. 뭐 모니터 하고 나서 뭐 피드백 주면 되는 거지. 뭐 네, 굳이 뭐 굳이 내 그럴 필요가 작업실에 없죠, 요즘에. 그거를 준비해 놓을 필요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소프트 터치가 이제 뭐 브라스라든가 이런 것들, 뭐 약간 이런 플레이들 있죠. 예를 들면 이런 플레이들,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할때 되게 편합니다. 이런 거할때 맞아요. 왕 오르간도 우왕 이런 이게 것들. 원래 그 해머 터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무게랑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슥 훑고 지나가면은 그 예전에 그래서 이런 거할때 으르륵. 그 추리닝 약간 아 무거운 거 맞아, 입고 온 요렇게 다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잖아. 그 해머 88은 응 이게 힘들어서 힘들어서. 예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이렇게 이런 플레이로 하면 모르겠는데 손끝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 해머팔면 진짜 아파요 작살 약간. 납니다. 예 작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할때 되게 편하다 이런 플레이. 그리고 이게 그 드럼 같은 거 오래 찍을 때 피로감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게 드럼을 찍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이거 찍는 거 자체가 힘이 별로 안 들어요. 힘이 별로 안 들고, 그리고 그쵸. 약간만 힘을 세게 줘도 바로 큰 벨로시티가. 근데 햄머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엄청 센 힘으로 맞아요. 눌러야 그 되거든. 벨로시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때요, 형님? 편해요? 되게 편합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벨로시티 반응도 좋고요. 조금만 세게 누르려고 해도 확실하게 세져요. 그렇죠? 근데 햄머에서 그 정도 하려면 힘이 맞아, 많이 이거 해머를 들어요. 하려면 예.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별로 좋네요. 힘안 들이고.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한 번씩 찍는 뭐 이런 플레이보다는 약간 뭐 이런 거 있죠? 리드미컬한 거. 이런 거할때 되게 편하고. 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피아노 플레이를 하시니까, 네네. 피아노는 혼자 독학하셨나요? 어렸을 때왜 피아노 학원 다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중간에 재즈 피아노 6개월 배운 적이 있어요. 같이 밴드 하는 친구한테. 언제? 몇살 때? 28? 7, 8? 근데 보통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니면 다 까먹잖아요. 다 까먹죠. 그러니까 무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무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위치 잘 알고 있고, 그냥 그냥 뭐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거 연습하면 다시 뭐칠수 있는 싣고 그냥 정도. 어차피 코드는 그쵸. 보면 그냥 딱 치면 되니까 그 손은 돌아가고, 그 정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한 연습을 하신 거죠. 거다. 네네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닙니다. 그쵸, 맞아요. 안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 다니시다 나중에 이렇게 독학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연습용으로 어떠실 것 같아요? 연습용으로 되게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이런 거 하기 되게 좋잖아요. 이런 플레이들을 이제 찍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전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진짜로 피아노를 피아노답게 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려면 헤어서는 게 맞는데, 그냥 작업자로서, 프로듀서로서, 그리고 뭐 작곡가, 기타리스트인데 피아노를 조금 추가하고 싶은 정도라면은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생각 들어요. 지금 독학하신 작곡가 피아노 저기 뭐야 말을 못해. 하여튼 네, 그렇답니다, 피아노 칠 여러분. 줄 아는 작곡가가 연습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맞아요. 되게 편하죠? 잠깐 위에다 얹어서 좀 찍어볼게요. 그래요. 뭔곡 하는지 알려줘야 될것봄 사랑 벚꽃 같네. 말고인데 지금 여기에 드럼이랑 피아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랑 EP를 좀 얹어보겠습니다. 베이스요. 해먹고 다음 거 까먹었죠? 이 얼마나 많이 찍었으면 이런 바이브가 나옵니까? 아이고.
얼마나 이, 이 산업에 음악 산업에 찌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연습도 많이 하고 많이 찍었으면 그냥 그렇죠. 지금 이렇게 찍고 있죠. 그냥 숨 쉬듯이 그냥 하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들 또 장인의 또 저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찍다 보면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실 겁니다. 네, EP를 한번 얹어볼게요. 네. 이거 봐, 이게 참 이게 얼마나 많이 작업하느라고 손이 그냥 가는 거지 맞아. 그냥. 근데 또 이렇게 또 EP 찍으니까 네네네. 살짝 못하온 느낌도 나네요. 뭔가 약간 그리고 지금 EP 찍을 때 되게 손이 편합니다. 소프트 건반 어떻게 보면은 되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아노를 칠 때는 사실 해머가 좋은데 그 이외 나머지 악기들은 소프트 건반에 되게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그러면은 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리뷰 마지막으로 오르간 한번 넣어볼까요? 슬라이드 오르간. 그래서 이 진짜로 이 미끄럼을 딱 슬라이드 올렸을 때 이 손에서 주는 부담이라던가 뭐 들어가는 소스 어떻게 잘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오르간까지 한번 해볼게요. 뭐 굉장히 뭐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그 짠 정도만 로우 컷 해주시고요. 이건 이제 또 모듈레이션 중요하죠, 이런 거.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혼자 해보세요. 네. 그래요. 이게 우르륵 우르륵 잘 들어가죠. 우르륵. 네. 이게 해머라면 아시죠? 따라 이거. 네. 딸꺽딸꺽. 이게 하다가 못 가고 걸려 가지고 뭐 이렇게 돼요. 예, 걸려서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 편해. 그냥 맞아. 이게 훌툰 되잖아, 그냥.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들려드리려고 일부러 이걸 좀 많이 넣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죠. 이게 해머88로 이제 작업할 때 오르간을 주문하면은 이 건반주자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계속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우르르 짱 해달라고 하면 우르르 이게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피아노 이외에 이제 그런 건반류들 작업할 때는 훨씬 이게 좋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하나는 그냥 오늘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팁 같은 건데 보통 하실 때 이제 뭐 약간 뭐 이렇게 쓸거나 뭐 다양한 자기만의 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쓸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기 옆면 갖고 쓰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쓸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쓸어주면은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사선을 이렇게 놓고 방향을 이렇게 간다라는 느낌으로 쓸어주면 이게 제일 힘이 들거든요. 태권도에서 그리고... 그런가? 날로 당수를 그러니까 내려올 때 내려올 때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쓸어주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플레이할 때 때는 이렇게. 오케이 슬로우 모션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올라가셨고요. 찍었죠. 이렇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게 자, 오늘의 꿀팁. 네, 리뷰도 하고 팁도 챙겨가는 여러분들 건반 오르간류 찍으실 때 요렇게 이렇게 손.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돼. 요렇게. 요렇게 손날치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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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 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다 걸리는 경우가 그죠? 있어.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안 걸려. 그렇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슬라이드 기타 슬라이드 할 때도 이렇게 하면 가다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뽑아주면 안 걸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 보시면 여러분들 됩니다. 태권도 수련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태권도 공인 4단 공인 4단에 빛나는 미치겠네 진짜 리뷰와 박인우 씨의 네. 당수 슬라이드 네 당수 슬라이드 네, 오늘 같이 배워봤습니다. 네. 좋네요. 자, 이렇게 오늘 타겟팅 해드렸으니까 특히 은총 씨 같은 분들은 빨리 노드 팔고 이거 바꾸시고 나머지 술 사 드시든가 마이크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곧 노드를 팔고 요걸로 가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술 사 먹거나 살사 사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